작가 곽정훈과 스타일리스트 한예원이 각종 논란을 딛고 열심히 활동 중이다. 성희롱 논란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버티던 곽정훈의 입담은 비교적 유해졌고 뒷광고 논란으로 자숙했다가 복귀한 한예원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러 이유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두 사람이 대중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복귀엔 성공했지만 한번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란 하늘의 별따기? 곽정훈은 최근 방송을 통해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 9일 방송되는 국민 영수증 예고에는 그가 수입에 대한 질문에 내 당당함은 통장 상태와 월 수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답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저는 재테크 아닌 재능테크를 한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버는 돈의 액수를 늘리는 거다. 시간당 버는 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작가와 칼럼니스트를 겸하는 곽정훈의 재능은 언어일터. 하지만 그는 자신이 높이 사는 이 재능으로 인해 여러 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엔 발언에 주의하는 모습이지만 성희롱성 발언을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흘려나는 듯한 모습 등으로 대중과 기싸움을 벌이던 그의 모습은 그대로 캐릭터로 굳어졌다. 곽정훈은 2014년 11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이날 게스트로 참석한 장기하에게 말수도 적어 보이지만 노래할 때 몸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다며 이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까라는 상상하게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로이킴에 대해서도 어리고 순수해 보이는데 키스 실력이 궁금한 남자라고 말했다. 이후 2017년 연예계를 뒤흔든 몸캠 논란에 한마디 얹었다가 또 한 번 빈축을 샀다. 그는 노출 동영상 주인공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다만 몰랐긴 하지만 자기 화면 앞에서 스스로 찍힌 부분이기에 피해자이기를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예연은 슈퍼스타에서 이로 뒷광고 유튜버로 전락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내돈내산 콘텐츠가 알고 보니 광고료를 지급받은 PPL 영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슈스스 측은 대부분의 영상에서 유료 광고 표기가 누락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예연을 사랑했던 대중의 배신감은 컸다. 슈스스는 2020년 7월 뒷광고 논란으로 25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떠났다. 지난해 8월 자수 끝에 모든 댓글 창을 폐쇄한 상태로 첫 영상을 올렸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이후 신규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한 결과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3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예연 역시 자신의 특기를 살려홍했지만 그로 인해 실패를 맛본 케이스.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연예계 스타일링 분야를 휘어잡고 있지만 과한 욕심으로 인해 진짜 슈퍼스타에 오르지 못했다. 말로 흥했다가 말로 망한 곽정은 그리고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흥했지만 욕심이 과했던 한예연. 두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되살려 다시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나 미움을 사랑으로 되돌리는 건 몇 배나 어려운 일. 이는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려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